사망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 네. 자, 그리고 꼰대 박영진 훈장님. MZ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훈장 박영진이 옵시다. 네. 아. 저기 왜 박수 안 쳐? 너 끝에 가 동아리거든. 저희가 그 마지막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텐션이 안 떨어졌어요. 아, 우리 관객분들 대단합니다. 그럼 저기 또 우리 동년배가 있어서 그래. 아, 그래 친구. 아. 친구. 그래, 그래, 그래. 어, 친구예요? 친구야.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당신의 연애 상대는 술 먹고 미쳐 날뛰며 웃는 애인데 술 먹고 이유 없이 우는 애인. 아, 자, 지금 술렁술렁 되죠. 니들끼리 토론을 해. 아, 우리가 할 거야 이제. 제가 아까 조수봉 때에도 살짝 나왔잖아요. 네. 오늘 관객분들은 네. 코너를 같이 만들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벌써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 야~ 그래서 네. MZ놈들 받으면 안 돼. 우리 동년배들 깔아놓잖아. 가만히 있어. 한마디도 안 해. 네. 네. 왜 어머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팬이에요. 우리 친구야, 아, 우리 친구. 네. 몇 학년 몇 반이요? 아유, 6학년 4반이에요. 아, 몇 학년 몇 반이신데요? 나 4학년 2반. 근데 무슨 친구예요? 친구야. 우아래 20살은 다 친구야. 어머니 계속 웃어. 어머니가 네. 계속 웃으셔 가지고. 자, 일단 코너 네.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박영진 훈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MZ놈들이 이게 주사 부리는 것 자체가 문제야. 어? 아니, 술 그거 몇 잔 먹었다고 정신줄 내려놓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들. 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어? MZ놈들 눈치 보면서 부장들이 그래 뭐 마실 사람만 마셔 이러니까 이게 다 약해지는 거야. 어? 뭘 MZ놈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봐 다 해 하고 까가지고 다 들이부어야 돼. 그냥 술 먹거나 말거나 그냥 토하거나 말거나 막 다 주유구처럼 그냥 다 쑤셔놔야 돼 이렇게. 칼칼칼칼 오라이 칼칼칼칼 오라이 야. 칼칼 이제 다 넣는 거야 그냥. 아, 오늘 애드립이 터지네요. 아이고 예. 친구 와서 그래. 예. 나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요즘 MZ놈들 회식할 때 봐봐. 이거 봐라 이거. 이게 MZ놈들이 회식할 때 이렇게 한다 이거. 어? 과자 쪼가리 몇 개 갖다 놓고 이거 뭐 초등학교 뭐 생일 잔치 아니야 이거. 어? 아니 돼지고기 덜 익은 걸 이걸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거 먹고 뭐 이게 강해질 수가 있겠냐고. 물론 우리 때도 과자 쪼가리에 술을 먹기는 했어. 오. 근데 이게 아니지 스케일이 달라요. 어떻게 먹어? 과자 쪼가리에 이렇게 먹었어. 어? 이 정도는 먹어야 돼. 그럼 근데 여 부분만 잘 보잖아. 그러면 잘 정돈된 가로수길 같아. 아주 산책하고 싶어. 아무튼 나 때 회식은 이게 회식이야 이게. 어? 놀랄 정도지 이게. 나 봐봐 이거 지금. 어? 아까 그게 가로수길이었으면 이거는 거의 아마존이다 아마존. 뭐 간도 졌습니다. 위장도 졌습니다. 최장 소장 대장 다 졌습니다. 아마존 전전전전. 이게 아마존이야. 아마존이야.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제 부장님인데 잘 보면 표정이 웃고 있어. 이게 여기 지금 주제에 보면은 술 먹고 미쳐 날뛰며 웃는 애인이야. 이 애인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우는 애인이 낫단 얘기야. 이상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무슨 무조건 뭐 미쳐 날뛰고 뭐 소리 지르고 해도 우는 거보다는 웃는 게 더 낫죠. 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누가 와가지고 야 내가 여자 소개시켜줄게. 너 이상형이 뭐야? 그럼 우리 남자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죠? 이쁜 여자죠. 울고 웃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쁜 여자면 돼요. 그리고 웃는 여자가 이쁜 게 아니라 이쁜 여자가 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쁜 여자가 웃었을 때 남자도 따라 웃죠. 그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오늘 한 번도 안 웃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자, 보세요. 자, 소개팅 해줄게요. 근데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미쳐 날뛰는 손석구 있고 술만 먹고 우는 이상준이 있어. 누구 만날래요? 손석구잖아요. 왜? 웃으니까. 우는 이상준은 싫은 거야. 손석구랑 이상준은 같은데 아~ 웃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자, 바꿔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술 먹고 미쳐 날뛰며 웃는 이상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맨날 술 먹고 우는 손석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만날래요? 일어나봐요, 여자. 예, 잠깐 자리에서만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봐요. 둘 다 손석구라고 했죠, 큰 소리로. 그쪽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영이. 예, 자 남자분들만 대답해 주세요. 예, 술 먹고 미쳐 날뛰는 민영이가 있고요. 예, 술 먹고 이유 없이 우는 아이유가 있어요. 누구 만날래요? 아이유, 그렇죠. 야, 그럼 반대로 술 먹고 미쳐 날뛰는 아이유가 있고요. 예, 술 먹고 이유 없이 우는 민영이가 있어요. 누구 만날래요? 아이유. 기분이 어떠냐? 아니 왜 광길한테 왜 화풀이를 해요? 나는 이걸 맨날 당해. 고맙습니다. 네. 자, 남편수. 자, 그럼 내가 바로 왜 우는 애인이 더 좋은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려줄게. 체험이요? 자, 간단해. 그냥 다 울어봐. 자, 울어봐. 봐, 얼마나 좋아. 이상입니다. 네? 뭐요? 좋잖아. 이 끝이에요? 끝이야, 다 좋잖아. 체험을 뭐가, 했잖아. 아니, 뭐가 근데, 좋아요? 근데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예. 이게 웃겨? 아니 어머니 혼자 계속 웃는다니까. 아니 나 할 때는 안 웃어. 다음 주에 또 와. 전기권 내가 끌어줄게. 매주 와. 매주.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제가 그럼 상황극을 통해가지고 예, 왜 웃는, 미쳐 날뛰면서 웃는 여자랑 왜 만나야 되는지 제가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예, 춤추시는 거 우연히 봐가지고 저 빨간색 머리, 검은 티. 예. 예, 아, 빨간색 머리. 예, 잠깐만. 예, 저랑 함께 한 번만 해주시면. 오, 예. 제가 아까 봤는데 끼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함께 해보고 싶네요. 예. 예, 이쪽으로. 자, 술 먹고 미쳐 예. 날뛰면서 웃는 애인이 왜 좋은지 예,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 이끌어가니까. 예, 맞아요. 하십니다. 예, 아, 네. 편안하게 이제 제 개그에 탑승했다고 생각하시고 네. 편안하게 웃으시면 아, 네. 됩니다. 예.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19살이에요. 19살이요? 네. 이거 제대로 MZ 출신.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제대로 MZ 출신. 19살이면은 술을. 안 돼. 아니 고등학생 아니에요? 네. 자 이거를. 자 이거를. 고3이잖아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왜 당황하나요. 왜. 음료수? 예. 알겠습니다. 자.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MZ를 받으면 안 돼. 술도 못 마시고 말이야. 하여튼 이거 MZ 것들이 개그 보러 와가지고 진짜 음료수.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와요. 아 어머니 나오래요. 자 거의 이 정도면 예. 주제 자체가 예, 예. 술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근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행사예요 지금. 이 정도 스케일이면 이거 행사예요 행사.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한 번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그 나이를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이고 들어와요? 오예 어, 안녕하세요. 예, 예. 아따 마. 아, 내 친구 말아야 진주가 지금 네. 몇 개냐 지금. 연상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요즘 연상이 대세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제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시면 네네네. 되고요. 네네네. 예.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정옥. 정옥. 네. 예. 정옥이. 예. 정옥아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네. 거기니까. 예예. 네. 그래요. 거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술만 먹으면은 막 미쳐 날뛰는. 막 웃는, 예, 약간 웃고 날뛰는. 술만 먹으면은 웃는 역할. 술만 막 계속 웃는 거예요. 막 무슨 말을 해도 웃고, 예, 막 그런 역할이에요. 네, 웃는 게 내 특기니까. 오~ 아, 그래요? 예. 계속 최고, 최고.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앉으십니다. 자, 일단 어머니가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한번. 우리 정옥 씨죠, 정옥 씨. 네, 예. 정옥. 국내 최초 60대 어머니랑 하는 상황극. 자, 사막도로 최초 아니에요, 최초? 예, 최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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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호가 술 많이 먹었다. 술 많이 먹었어. 예. 어머니 아까 이해하셨다면서요? 이 정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계속 웃으시면 됩니다. 예, 알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진짜 어머니처럼 제 고민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상황극 여자친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아 정호가 오빠 많이 쉬었다.
아, 그냥 엄마야. 속상하고 있으면 다 얘기해. 아, 한 장. 아, 청아, 아유, 뭐 이거 그 청아. 청아, 청아, 아유, 청아, 아유. 청아 한 장, 한 장. 아, 정호가, 정호가 왜 안 마셔? 어? 안 마셔, 정호기. 안 마셔야지. 어, 마셔. 아유. 물이에요, 물. 네. 지금 정호기, 진짜 술인지 안 먹고 안 드시는 거예요. 정호가, 마셔, 물이야.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정호가, 정호가, 정호가. 아, 정호가. 죽인다. 예. 네. 정호가. 얘기를 해, 얘기를. 친구야. 장준아, 친구야. 얘기를 해. 뭐라고? 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 어. 좀 답답하지. 어, 어.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지. 답답해, 답답해. 나도 너가 안 웃어서 답답해. 아, 아, 웃네. 정호야. 정호야. 웃어! 나 얘기하고 싶다고 왜 이렇게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정호가, 어. 우리 건강하자. 정호가, 사랑해. 여보, 여보, 사랑해. 뭐라고? 여보, 사랑해. 뭐라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내가 결혼했잖아. 어? 나 결혼. 여보 사랑해. 내 남자친구인데.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나 남자친구인데. 결혼할 거잖아. 할 거잖아. 우리 결혼할 거잖아.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우리 주고받고 있어. 이거 불륜이에요? 불륜 관계예요? 이게 뭐 상한 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웃어, 웃어, 웃어. 여보, 너 여보 있어? 웃어, 웃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 술을 한잔 줘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안주 없이 한 병을 다 드시면 어떡해. 야, 여보 사랑해 이러고 있는데 누가 술을 줘? 딱 첫 번째. 아, 이게 상황이 딱 너무 맞는데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니 이게 상황이 딱 맞잖아요. 아, 너무 웃어. 뭐라고요? 너무 좋아. 왜 줬다고요? 요거 맞을 생각. 이거 맞는데 한번 틀려본 적이 없어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아, 정호가 왜?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는 좀 하게 해줘야지. 그래, 해. 정호가 오늘 방금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오늘 집에 안 들어오신대. 우리 집 빈다. 근데 우리 집도 비었는데. 매운맛이야, 매운맛. 아저씨 오늘 집에 왜 안 들어와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뒤에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다 하지 않아도 웃는 여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즐겁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층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바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먼저 나가세요. 예, 먼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준 씨가 준비한 거를 3분의 1도 못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준비한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아, 예, 맞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었는데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이디어를 짰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자, 과연 야, 오늘 결과가 정말 자, 우리 허영규 씨는 어떤 겁니까? 1번, 2번. 1번 아 웃는 게 낫다. 웃는 게 낫죠. 영일형 님은 1번. 아, 1번 웃는 게 낫다고요? 아, 다 웃는 게. 웃는 게 낫다고? 아, 지금 봤는데. 보고도 이래. 보고도 난 우는 걸로 바뀌었는데. 아, 이상한 씨 우는 게. 우는 걸로 바꿨어요? 나 저걸로 바꿨어. 그럼 둘이 바꾸실래요? 일로 와 그럼 너. 오! 아, 결정하세요.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자, 결과를 오케이. 모르니까. 오케이. 헐, 헐. 오! 저 즉석에서 뭐 짠 것도 아니고요. 네. 웃기려고 조작하면 안 돼요. 예. 자, 과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와!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이상준 교수님. 네. 다음은 MZ 세대와 전쟁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박영진 훈장님. MZ 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훈장 박영진이 올 시대. 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자, 당신의 연애 상대는 옷 잘 입는 이상준 대 옷 못 입는 현빈. 자, 일단은 역대급 반응입니다. 야, 이거는 무조건 내가 아니, 필요도 없다. 아니,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기죠. 그래요? 자, 자 먼저 옷 못 입는 현빈이 낫다. 자, 우리 박영진 훈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MZ놈들이 옷 사 입는 것 자체가 문제야. 어? 아니, 옷을 사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 어? 그 형 있으면 형한테 다 물려받고 언니 있으면 언니한테 다 물려받으면 되는 거야. 옷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 MZ놈도 이거 옷 사는 거 봐봐. 그냥 돈 쓰는 기계 같아 보면 뭐 톰 브라운이니 뭐 스톤 아일랜드니 뭐 아니 이런 명품 아니면 입지를 않아요. 아주 허세만 가득해가지고 금방진 놈도 MZ놈도 이것도 그냥 나 때 이런 명품 입으려면은 군대 가서 전투복 입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뭐 톰 브라운 뭐냐 그래. 톰 브라운. 톰 브라운 뭐 있어? 이게 톰 브라운이야. 이거 봐 이거. 이게 톰 브라운이야 이게. 그러네요. 매일 숙직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매일 입는 거야 이게. 이게 톰 브라운이고 또 뭐 있어? 그래. 34단 나온 사람 34단? 없어? 34단? 34단 이게 부대 마크야 봐봐. 이게 뭐야? 암이야 암이. 이게 암이야. 그래서 군대가 영어로 암이야. 그 여기다가 눈 뚫어가지고 눈 치켰으면 그게 이제 꼰대 가로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아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내가 이거 꼭 물어봐야겠어. 응? 아니 이것들은 뭐 지들이 패션 뭐 할 거면 지들 스타일대로 입어야지. 그냥 뭐 GD 스타일이니 뭐 또 이동희 스타일이니 그렇게 연예인 스타일이라 그냥 따라 입고. 아니 근데 박영진 스타일은 왜 안 따라 입는 거야? 어? 이게 뭐가 어때서 이거 봐봐. 얼마나 좋아. 색감 기가 막히잖아. 버건디에다가 골드에 두 버튼에 이거 시스루에 얼마나 좋아 이게 다. 조거 팬츠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우습게 보이는데 이게 한복이 아니라 이거 진짜 베르사체야. 오. 이거 봐 명품이라 그러니까 그죠? 이래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뭔 얘기를 한 거죠? 그 주장이 뭐예요? 그제가 뭐 중요하냐? 그냥 이런데 와가지고 웃고 떠들고 헛소리 하는 거지. 약간 그냥 현빈 얼굴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예.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약간 억지 주장 같습니다. 자, 예. 오늘 그 주장을 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논리 전형하게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교를 다녔다면은 배웁니다. 우리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사람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의식주. 그렇죠. 의식주 중에서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의가 뭐예요? 옷이잖아요. 그만큼 의식주 중에서도 옷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이거죠. 옷을 잘 입어야지 얼굴 잘생기고 이쁜 거는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옷 다 챙겨 입고 왔잖아요. 얼굴은 안 챙겼잖아요. 다. 옛날에 선녀 하나 한 분 있습니다. 선녀가 옷을 벗고 연못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무꾼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쁜 선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옷만 갖고 가요. 뭐야 이게. 막 그런 옷이 이쁘니까 쳐다도 안 봐. 옷이 이쁘니까 그러니까 선녀는 그 옷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옷 찾아오려고. 옷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성분들에게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명을 사귀어야 된다면은 옷 진짜 잘 입는 이상준이 있고요. 예, 그리고 빤스 다 찢어지고 양말 구멍 다 난 거 있고 막 독수리 벨트 차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 현빈이 있습니다. 누구 만나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제가 좀 설득을 못 시켰는데 하지만 남자분들은 다릅니다. 남자분들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막 명품 막 나이키 주단 막 한정판 신고 막 루이비통 바지 딱 입고 막 구찌 막 옷 입고 그리고 롤렉스 막 몇 억짜리 차고 다니고 그런 이상준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은 빤스 다 찢은 거 뭐 이렇게 빤스가 찢어져요? 빤스 다 찢어져가지고 뭐 빤스 다 찢어져가지고 저게 빤스야 뭐야 뭐 하는 거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는 현빈으로 태어날래요? 야 이 현빈 야 너 이리 와봐 뭐라고? 버크게 얘기해 현빈 너 옷 못 입는 이상준이야 너희들이 나 기죽인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얘 하나 기죽인 거 그거 그냥 안타깝지? 난 한 명이 놀린 거고 너넨 500명이 날 놀리고 있어. 나 MBTI 아이야. 집에 가면 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다시 태어나면 이상준이라고 이상준으로 태어나고 싶다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난 이상준으로 태어나고 싶다. 저분 일어나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손 들었어요. 한 명 있어. 다시 태어나면 이상준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너 지금도 이상준이야. 여보세요. 아니 본인 칭찬을 해주는데 왜 그래요? 야 웃었다는 건 뭐야? 공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옷 잘 입는 이상준이랑 옷 못 입는 현빈 그냥 비교해 줄게. 간단해. 비교가 있습니까? 비교하면 네. 돼. 자 봐봐. 그냥 난닝고 한 장 입고 있는 현빈이 딱 있어. 근데 명품 300마리 정장 입은 이상준이 있어. 뭘 선택할래? 그냥 답 나온 거야 그냥. 아니 저렇게 민소매 입으면은 약간 섹시미가 표출되잖아요. 이게 섹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오케이 그러면 섹시한 민소매 입은 이상준이 딱 나왔어. 더치약이다 더치약이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점이야? 얘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이게. 꼭지 마라 이거 꼭지도. 숨어 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숨어 있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야 꼭지도 아이다 꼭지도 MBTI 아이야 뭔가 아니 좀 당당하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렇게 야 요거는 그냥 진짜 그냥 숨바꼭지다 숨바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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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무슨 현빈이랑 비교한다고 LA 야 너 왜 울어? 왜 울어? 나 지금 열받아. 울는 거예요? 왜? 네. 저... 울어 진짜 여자 지금. 예, 괜찮아요? 얘기해요.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알겠죠? 오, 갑자기 츤데레를. 네. 아니 아니, 너무 웃으셔서. 옆에 남자분 몇 살이에요? 스무 살? 스무 살? 여자친구는 몇 살이고? 스무 살. 나 40이다. 그만 놀려. 야 그만 놀려. 둘이 합쳐도 네가 많아. 놀려. 놀리지 마. 자,
히든카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나 본데 얼굴이 좀 잘생겨가지고 옷 못 입히면은요 다 이상준이에요. 오늘 내가 좀 잘생겼다 하신 분 있습니까? 어 저기 저쪽 부분이 약간 스타일이 괜찮은데요. 어떤 분이요? 여기 맨 끝에 오른분. 예 예. 오. 예, 어,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예. 박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오. 일단 몸도 괜찮고. 예. 잠깐만 이리 와봐요. 예. 오 몸이 예. 근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얼굴을 확인해야 돼서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시죠. 오. 오. 나보다는 난 거 같은데 낫지? 어, 나 나쁘지 않아. 예. 옷이 아작나면은 이 친구도 아작납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저쪽으로 예, 가주십니다. 저쪽 가서 옷을 예, 옷을 예,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을 해주시면은 선정을 해주시는 대로 한번 여성분들만 최악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자분들만 얘기해 주시면 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옷을 하나 골려 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자. 아 벌써 악이 나오네요. 브이넥. 쇄골이 드러나는 브이넥. 젖꼭지 튀어나오는 꽉 끼는 상의. 브이넥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브이넥이요? 네. 오케이 브이넥이에요. 자 그럼 바지는 꽉 끼니진데 하피치. 뭐가 더 최악의 진짜 옷 못 입는 사람들입니까? 꽉 끼니. 아 꽉 끼니진. 네. 브이넥이 꽉 끼네. 네. 신발만 하나 골라주신다. 신발만. 뾰족구두. 아 최악이에요. 뾰족구두 대 뾰족구두? 뾰족구두가 좀 많으니까 뾰족구두. 네. 뾰족구두로 이렇게 입으면은 아까 그 친구도 저한테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요 얼굴이 지금 맨날 이런 거 입고 다녀서 그렇지 차려입잖아요. 겁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와, 와 뭐가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 네. 자 공개합니다. 자 사귀고 싶은 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이 옷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달라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나와봐. 내 눈앞에 나타나. 아 이걸 바디 페인팅 아니야? 몸에다 그렸어. 이래 너 운동하네야? 구두만 구두. 운동하네네. 운동하네. 야 크런치까지. 누구 만나요? 누구 만나요? 이상준 오. 이제 나온. 봐봐요. 다 여러분들 저한테 현혹됐잖아요. 옷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얼굴 이쁜 거는 필요 없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상준 씨의 발언이 예. 아, 정말 그 좀 먹힌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예. 마음을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많이 넘어.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자, 지금 투표해 주세요. 평생 만나야 돼, 평생. 자, 평생. 과연 옷을 잘 입는 아. 이상준이냐, 옷 못 입는 현빈이냐. 제가 지금 결과 공개해 주세요.